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2020년 제6회 궁중문화축전 틱톡 댄스 챌린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댄스를 따라 하시고 영상을 만들어서 공모하시면 됩니다. 궁중문화축전의 노래는 노라조님이 부르셨습니다. 조선왕조 500년에 수많은 위인들을 태어나셨습니다. 세조왕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1392년에 새 나라가 세웠습니다. 세종대왕님에 대해서 같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훈민정음을 창제하신 세종대왕이십니다. 집현전 학자들, 김종선님에 대해서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종모님에 대해서도 성공회의지와 회식에 대해서도 자경님은 무식입니다. 훈천이와 경의 영조대왕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신문고를 부활하신 이후 분역법을 실시하셨고, 상평책을 사용하셨습니다. 풍천법도 말씀하셨습니다. 청계천을 중설하셨는데, 지혜로운 영조대왕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정조대왕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개혁군주이신 정조대왕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대왕님이십니다. 수원화성을 건설하셨고 동양교를 건설하셨습니다. 상경정치를 세우셨습니다. 금난정권을 확대하고 인구 분리한 정약용의 정조대왕의 개혁군주입니다. 영관이가 노래를 따라하고 있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었네요. 흔들어 봐. 흔들어. 멍구나 뭐 위로도 위로도 해. 옆에도 옆에 어떠래도 세조대왕님에 대해서 두 손으로 따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것도 저것 흔들어. 저거 들고서 흔들어. 세종대왕님에 대해서 따라하면서 그림을 그렸던 것을 보여드립니다. 해조 대왕님을 본받고 싶어 합니다.
자격무와 물시계에 대한 노래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조대왕님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조대왕님에 대해서도 말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조선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우리나라를 빛낸 4대 왕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을 빛낸 4대 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4대왕에 대해서 모두 끝났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하나도 이거는.